Times. 네, 오랜만에 뮤직맨 커트로스입니다. 네, 이번엔 메이플렉입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판이 변경된 모델이에요. 네, 저희가 지판. 이게 완전 스펙이 똑같은데 네. 뭐 다른 게 있나 했더니 색상별로 이제 그 지판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다른 스펙 다 똑같고 그냥 색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펙인 지판,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 그렇죠. 요거 그 차이점이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 지판입니다. 커틀러스 RS 험싱싱 모델 806AAR107 모델 넘버가 다릅니다. 저희가 한 번도 모델 넘버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네, 그거는 뭐 파고 들어가지 말죠. 네, 두 달 차이만에 하는 거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재 시리즈인 줄 알았어. 얼핏 딱 봤는데 아이바네즈도 있네 오늘 딱 그런 거죠. 네. 네, 저번 게 78점이었고요. 은총 씨랑 그때도 같이 했어요. 네. 선생님은 칼인 줄 알았는데 총알도 반사됩니다. 은총 씨는 녹음하기 딱 좋은 기타에서 녹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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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분식으로 받은 미슐랭 이렇게 드렸었고요. 네, 라면 그렇게 하는데 미슐랭을. 네, 편안하게 접근이 되죠. 78점 점수 잘 받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과연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로 바뀐 게 과연 점수 차이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39,000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22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렉에 헤드머신은 쉘러의 M6IND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너트 41.3mm 너비고요. 스트링은 M스틸 하이브리드 슬링키 모델이 올라가 있네요. 지판은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 네.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800, 648mm,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위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올라가 있고요. 뮤직맨의 커스텀 험버킹 브릿지 픽업 그리고 커스텀 와운드 싱글 코일 뉴 와이드 스펙트럼 뮤직맨 사일런트 서킷이네요. 험을 줄여주고 네. 그리고 싱글 코일 사운드를 올려주는 그런 싱글 코일 픽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뮤직맨 모던 트레몰로 윗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들이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여기 픽업 셀렉터 보시면은 이게 이제 1단에서부터 보면요. 포지션 1에서 험버커 시리즈고요. 2단에서는 험버커와 그 중간에 미들이 패럴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단은 미들 하나, 그리고 4단은 미들과 넥이 패럴렐, 5단은 넥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좋네요. 네, 역시나 녹닦기 녹음하기 네. 딱 좋고요. 뭐 맞아요. 사실 차이 크게 뭐 못 느끼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진짜 밸런스 좋은.
기타가 빈틈이 없네요. 사운드가 꽉 찼고 아주 빈틈이 없네요. 사운드가 아 좋다. 손에도 쫙 맞고. 진짜 깔끔하다 진짜. 오 깔끔해.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네.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메이플과 로즈우드 차이 느끼셨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윤총 씨는요? 뭐 차이라고 하면 치는 입장에서 왼손의 질감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질감의 차이가 있었나요? 뭐 메이플이니까 아무래도 지판이 매끌하죠. 로즈우드는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손에 땀이 먹거나 로션
일부러 이렇게 로션 살짝 바르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이 건조했을 때는 사실 로즈우드나 에보니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탁 걸릴 때가 있는데 맞아. 메이플은 보통 그럴려면 좀 매끄럽다. 아, 그런 느낌 차이. 그 정도 그냥 이 손에 좀 더 플레이하기가 좀 편안하다. 감각 차이. 구워가지고 단단해갖고 되게 잘 미끄러져요. 아주 좋습니다. 쳐봐요. 그러니까 네. 이 메이플렉에서 칠 때 왼손이 확실히 잘 미끄러져요. 네, 좀 더 부드럽고 네. 그리고 비브라토 같은 거 했을 때 그죠? 그 편안한 느낌. 그러게요. 잘 미끄러지는 네. 느낌. 이런 연주감의 차이에서는 확실히 로즈우드랑 차이가 있는데 사운드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만약에 블라인드 했다. 쳐보는 거 아닌 이상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네. 꽉 잡기.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쌍둥이 시칼 5종 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쌍둥이 시칼 5종 세트. 알겠습니다. 네, 뭐 전 사실 뭐 이렇게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또다시 녹깎기다. 아, 녹닦기다. 또다시 녹닦기. 네. 녹닦기 2. 녹음하기 딱 좋은 기타 녹닦기 2. 알겠습니다. 로즈우드 어떻게 보면 메이플을 이제 좀 구워내면서 그 어떻게 보면 메이플의 좀 그 밝은 성향을 좀 이렇게 죽이잖아요. 약간 에이징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같아요. 이렇게 네. 죽이면서 그래서 더 차이가 더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구운 메이플 열 로즈우드 안 부럽다. 아 좋네요. 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구운 메이플 하나.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셋 다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색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파우더 블루와 뭐 이 썬버스트에 대한 취향 차이 때문에 점수가 달라질 그죠. 수도 있었지만 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세부 항목 그대로.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78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32, 13, 17, 15, 77. 어허. 저는 33, 13, 18, 15, 79. 해서 평균 78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틀러스, 메이플, 로즈우드 구분해서 알아봤는데 뭐 사실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똑같고 둘 다 좋은 사운드였고요. 이건 그냥 디자인 보고 예, 이쁜 거 사세요. 이게 내 스타일이야. 로 사세요. 이쁜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색상의 그냥 지판이 다르게 달려오는 거는 저희가 스텔스 에보니를 한번 또 해보면은 요건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피겨드 이거 로스티드 메이플,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은 사운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걸로 엄청나게 안 나요. 네, 그냥 색상 좋은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여기 밝은 게 싫어. 로즈우드가 어두워서 좋아라고 하시는 분, 메이플도 충분히 어두우니까 구웠기 네, 때문에 그걸로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커틀러스 RS 험싱싱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로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은총 씨가 한번 영어 버전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 에브리데이. 한글 아닌가요?